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이 공사 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 준공이 6개월 연기됐는데 기존 의료원 용지 개발 수요도 저조합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공사 용지에 검은 흙들이 보입니다. 건물 공사를 위해 땅을 파내면서 생긴 흙인데 검사 결과 오염된 토양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용지 내 정밀 검사가 진행됐고 일부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오염 토양 복원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의료원 준공은 6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천부지 옆에 복토를 하면서 이제 주민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시면서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그 흙이 반입되면서 오염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돼서 기존 의료원 용지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지만 큰 관심은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삼척의료원 용지 개발 사업을 두고 민간 공모가 진행됐지만 사업 계획서는 단 한 건만 접수됐습니다. 게다가 제출된 사업 계획은 삼척시가 기대한 문화 휴식 공간 조성과 차이를 보입니다. 49층 높이 복합시설 계획 대부분이 주거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이제 검토하고 그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개발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한 후에 사업 방향을 주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복합 거점 시설을 개발해 새로운 도심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삼척시의 구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